헬로 수다미들. 이 모습이라 너무 놀랬지? 아, 어제 두 번째 라운딩을 갔다 왔는데 또 절망적인 걸 안고. 아니 난 진짜 궁금해. 왜 연습을 한 3, 4개월 안 하면 다시 왜 옛날로 돌아가는가? 아, 맞아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. 자, 제가 왜 이 모습이냐면 지금 일단 샤워를 하고 나왔고 오늘 컨텐츠가 뭐 여러 가지를 찍을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테니스에서 장에서 이제 테니스를 칠 생각인데 오랜만에 갔는데도 그리고 내가 이제 다니는 곳이 야외여가지고 딱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딱 이렇게 치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그래도 좀 야외 분위기 겸 이제 한번 그걸 느껴보려고 이렇게 나의 셀프 캠을 켰고 근데 또 이제 테니스 갈 때도 또 이제 입장이 중요하니까 원래 전에는 사실 인스타에 한번 올린 적 있는데 그냥 레깅스 신고 왜냐면 나는 그 한 번에 다 끝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그 헬스장에서 그 유산소 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항상 그 유산소는 테니스로 대체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요즘에 지금부터 이제 살을 안 빼면 여름에는 정말 망하겠다 싶어서 테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아 이제는 그래도 좀 봄이니까 좀 이렇게 테니스 룩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더 신나서 치지 않을까 이렇게 옷을 골라야 되는데 나의 오늘 하루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. 저기 나 여기는 나의 화장대이고 기초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어. 나는 꼭 한번 토닉으로 한번 더 말끔하게 지워줍니다.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기초를 많이 바르지 않아요. 그냥 스킨으로 한번 해주고 에센스 한번 발라주고 아이크림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면 끝. 예전에가 더 많이 발랐던 것 같아. 근데 피부관리는 너무 필수라 중요해요. 해주고 이제 아이크림으로 이제 이렇게 발라줍니다. 아 근데 날이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여행 가고 싶다. 마무리로 이 크림을 발라주고요. 근데 나는 건성이어서 좀 리치한 걸 발라 여름에도 조금 약간의 리치한 건 발라줘야 돼. 겨울에는 완전 리치한 거 바로 하고 마무리로 선크림. 아니 나 여기 거 선크림 여기 거 진짜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 같아. 촉촉하고 라군 거. 근데 오늘 또 야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진짜 안 타게. 아 그럼 뭐해 골프로 다 타는데. 아 그래도 쿠션은 해줄게요. 아 요번에 여기 생노랑에서 이 쿠션 나왔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야. 패키지 너무 세련돼 있지 않았어. 이거랑 검은색 있는데 그리고 발림도 너무 좋고 촉촉하고 아, 완전 요번에 이걸로 나의 쿠션은 이걸로 정착했다. 간단히 해주는 거예요. 타면 안 되니까. 그리고 어차피 땀을 흘릴 거라 테니스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샤워합니다 땀으로. 이렇게 피부톤만 어차피 모자를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입술만 살짝 발라주면 되지요. 나 요즘에 여기 거 엄청 꽂혔어요. 색깔별로 있는 것 같아. 왜냐면 촉촉해 엄청. 그리고 건조해지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. 짠! 이쁜 척. 이제 머리를 말리고 옷을 고르러 가볼까 봐요. 아, 뭐 입을지 걱정이야. 옷을 골랐어. 아니 내가 어저께 라운딩 갔다 왔는데 어제 흰색을 입었거든? 근데 새삼스럽게 또 흰색이 또 잘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오늘 사실 야외니까 뭐 추면 위 하나 걸치고 가도 돼가지고 자 나의 오늘 픽은 흰색으로 깔맞춤을 했습니다. 원래 깔맞춤 잘 안 하는데 하지만 오늘은 쩐쩐. 자 이렇게
아니 난 테니스복이 너무 좋은 게 골프복은 그래도 지퍼잖아. 근데 이거는 다 고무줄이거든 여기가. 그래서 살쪄도 괜찮다는 거. 그리고 이게 속치마 있고. 아 여기는 윌슨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도 뭐 골프복도 나오고 테니스로 엄청 유명한 브랜드야. 여기 거 너무 이쁘더라고. 왜냐면 내가 테니스복이 없어가지고 윌슨을 갔다 왔었거든. 선생님이 테니스화를 꼭 신으라고 하더라고. 이거를 신고 오늘 한번 유산소를 하면서 야외 풍경도 보여주면서, 왜냐면 내가 거기서 뭐 수영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다 하는 곳이거든. 우리 아 그리고 또 내가 결혼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의미가 깊은데, 어쨌든 거기서 열심히 테니스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. 자, 내 차를 타고 하얏트로 갑니다. 차로 3분밖에 안 걸려요. 아 나는 진짜 이 동네 너무 베스트인 것 같아. 정말 내가 살고 있지만. 와 대박 벚꽃 벚꽃. 미쳤어리. 벚꽃길 봐. 너무 예쁘지? 나 안 와서 이렇게 벌써 다 폈네 벚꽃이. 대박이다. 오마이갓인데. 아 오케이 이 정도로 연승이? 아 오케이 아하 오케이 아 오케이 우와우 어 나 체력이 안 돼. 아우 진짜 와 승희 나에게 1분을 주셔야 돼요. 나 너무 힘든데 잠깐 앉을게요. 아 선생님 그래도 오늘 안 더워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나 너무 걱정해. 이거 오늘 2시밖에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너무 덥겠다. 근데 안 덥네. 승희 공 올리고 공 보고 튀는 거 아니야? 아, 뭐, 아, 이렇게. 그렇죠. 그런 동작 보셨죠? 그다음에 이렇게. 와. 이렇게. 이렇게. 어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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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리듬을 타는 거예요. 리듬을. 아.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다운 투게더, 업 투게더, 터닝 스루. 다운 투게더, 업 투게더. 아. 터닝 스루. 다운 투게더. 이거예요? 투게더. 오케이. 업 투게더. 아, 씨, 헷갈려. 와. 이거예요? 약간 비슷한 그렇게 그런. 네, 그렇게. 아. 오케이. 자, 하나, 둘, 올리고, 던져. 잘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아, 수다미 분들. 오늘 50분간의 장작의 연습을. 제가 원래 30분밖에 레슨 안 해봤거든요.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서브까지 배우면서 마무리를 했는데, 선생님이 운동신경 엄청 좋대요.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도 실력 엄청 늘 거라고 하셔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기로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오늘 너무 이렇게 야외에서 펼쳐지는 우리 테니스는 솔직히 야외에서 하는 게 정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완전 날아가요. 저 지금 얼굴 나 지금 홍조지 이렇게 심하지만 그만큼 나의 살과 스트레스가 날아갔다. 어쨌든 오늘 또 이쁜 테니스룩과 같이 테니스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사랑해 분들.